첫 번째로는 그 자동차 전용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막 저 올림픽 도로 같은데 막 들어가는 거죠. 진짜 용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일단 거기 들어간다는 것 자체 속도 제한 자체는 없는 거고 이미 네. 네. 막 가는 거 그냥. 안녕하세요. 1인식 기업가 양재호입니다. 자전거 관련돼서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세 번째 시간 3부입니다. 옷도 갈아입고 오신 스포슈머 김형식님 모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 그다음에 네, 전동스쿠터 네.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뭐를 전기자전거라고 하는지 정의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이 전기자전거 관련해갖고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있어서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사람의 힘으로 구동되는 자전거에 전동기, 배터리 등을 장착하여 전동기의 힘을 통해 자전거가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018년 3월 22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법률이 개정돼갖고 이 일정한 요건에 맞는 전기 자전거가 지금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 배터리 를 달라서 전동기 페달의 힘도 물론 있지만 전동기의 힘으로 자전거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전기 자전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특정한 그런 요건 그 갖추는 요건이 그런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자출사 게시판에서 네.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이 요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요거 일화가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자출사 게시판에서 한 가지 퍼온 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전기 자전거에 열받고 경찰관에 열받은 이야기. 자전거 도로로 출퇴근 중 만난 전기 자전거 이야기입니다. 전기 자전거가 마주 오시면서 비켜주지 않으시길래 비켜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하셔서 파스 방식 자전거가 아니신데 위법이시니 도로로 내려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역시 거부하셨고 네 라는 표현이 있었네요. 네 소유리 아버지라는 분이 작성해 주신 건데 여기서 이 파스 방식이라는 게 파스가 PAS 페달 어시스턴트 시스템의 이제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서는 자전거 도로에서 페달 어시스턴트 시스템 방식의 전기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이 파스 방식이라는 거는 오토바이처럼 발을 가만히 얹고 있었을 때 쭉 나가는 게 아니고 페달을 굴렀을 때만 모터가 보조 수단으로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그런 형식을 의미합니다. 뭐라 해야 돼? 세미 오토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뭐 용어를 더 어려운 용어를 이제 쓰지 않으려고 파스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다른 방식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나가는 방식이 당연히 있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세미 오토처럼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이제 보조수단으로 작동하는 형식만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스 형식이네요. 네. 그러면 무조건 밟아야만 속도가 난다는 그런 뜻인데 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과속을 줄이기 위해서 네, 속도 제한도 아예 되어 있고요. 무조건 네, 시속 25km 예, 이하로만 주행이 되도록 네. 아예 그렇죠, 그렇죠. 자전거들이 네.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 풀어주는 거 불법 튜닝이죠. 네, 네. 저희 화물차들도 왜 그 속도 제한 뭐 90km 이렇게 하게끔 돼 있지만 네. 그냥 뭐 130, 140 막 달리거든요. 그거 푸는 것도 뭐 불법이라서 뭐 차주까지 회사 네. 처벌 받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많아요 그거. 자전거도 그런 입장이군요. 지금 전기 자전거를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통계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강이라든가 자전거 통행이 많은 곳들에서 보면 아무래도 페달을 밟기 좀 어려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전기 자전거를 많이 타고 계신데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속도를 일반 스쿠터처럼 이렇게 낼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풀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자들이 가게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하는 것보다는 어디 무슨 무슨 천 그런 곳에서 이제 찌그러지면 펴줍니다 그런 것처럼 네, 자전거를 고쳐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이제 거기 가서 이게 얘기를 하면 자전거가 슈퍼 자전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퇴근을 저도 이제 자전거로 할 때랑 보면 저도 속도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뭐 한 25km 정도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는데 저를 그냥 앞질러 가는 거는 무조건 네, 불법 개조된 자전거고요. 근데 불법 개조된 전기 자전거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 전기자전거 과속이 많다는 건데 단속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단속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네, 이제 저도 라이더 입장에서 한강 시민공원이라든가 뭐 양재천이라든가 이제 그런 곳에 해당하는 뭐 구청,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한강 관리 사업소 그런 곳들에 열심히 이제 민원을 넣어서 그냥 전동 킥보드가 다니면 안 된다라는 현수막까지 붙이는 거는 성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 인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 잡기도 바쁜데 지금. 네, 그럴 인력이 없죠. 요즘에 이제 단속 인력이 있었던 거는 저희 앞서 얘기했던 자전거 도로에서 음주. 예, 음주하시는 분들 정도는 너무 쉽게 잘 보이기 때문에. 그쵸. 예, 삐뚤삐뚤 가는 자전거를 잡으면 되니까. 네, 좀 있었는데 뭐 전기 자전거 과속 단속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 건도. 네. 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야,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과속도 문제고. 요즘에 또 공유 자전거? 카카오티?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릉이하고 비슷한 문제가 뭐냐면 공공 서비스로서 이용이 되고 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시점이지만 헬멧은 제공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 사람이 예, 헬멧은 가지고 타라라는 약간 그런 개념인데 서울시에서는 뭐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헬멧을 빌려주려는 노력은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싹 사라졌죠. 네. 없어졌죠. 예. 우산처럼 다 없어져 버렸죠. 네. 근데 이제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헬멧을 빌려주지 않는 문제 플러스 이제 미성년자도 이 전기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카카오티의 자전거는 아, 다 그거에 맞춰서 돼 있습니다. 25km 이하로 삼천리 자전거하고 알톤 자전거 두 곳에서 이제 공급을 받아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파스 방식에 25km 이하로 속도 제한이 돼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어린 학생들이 막 자기가 타는 것보다 더 큰 속력이 날 수 있거든요. 원래 그렇죠. 자기가 페달로 밟았을 때보다 그러면 이제 제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청소년들이 탑승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제 가해자가 잡히게 되는데 네. 그럴 때는 뭐 보험 같은 게 커버해주나요? 카카오티가 만약에 빌렸다 뭐 지금 카카오티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점을 고려를 해서 카카오티 기본 요금이 지금 인상이 됩니다. 아, 보험료가 포함됐다? 네, 필수로 보험을 가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본료가 원래 1,000원이었었는데 보험료가 포함이 돼서 소폭 지금 상승이 되는 걸로 예,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사건 사고도 있었다는 얘기고 미성년자들이 빌렸을 때 이제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카카오티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다라는 거 예, 생각이 됩니다. 전동 스쿠터 선진국에서도 엄청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관련 법규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도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돼서는 도로별로 전동 스쿠터의 차종별로 이런 거 다 나눠가지고 세부적으로 지침안이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법규적인 것이 적용되기에는 지금 너무 초창기여가지고 네. 모델 자체도 많지 네. 않고 그런 인프라 자체도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단속 자체도 어렵고 네. 그런 어떤 법도 기술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스포슈머님께서 보시는 이 전동 스쿠터의 가장 큰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도 주행 부분이라고 생각이 아, 네. 되고요. 네. 예. 물론 자전거도 가끔 인도 주행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속도가 그만큼 빠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속도가 있는데 자신의 이제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인도를 다니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오토바이 킥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인도를 이제 다니는 경우에도 사람들이 그거에 상당히 위협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 전동 스쿠터를 자기 생계 때문에 인도로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상당히 큰 위협이 되고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항변을 하죠. 그렇다고 그럼 나는 도로로 다니라는 거냐. 네. 근데 예. 문제가 되죠. 예, 문제가 좀 되는 부분.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문제냐면 전동 스쿠터는 또 일반 자전거가 아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뭐 125cc 이상 원동기 장치 면허 따야 되듯이 그 이하로 지금 59W 이하로 돼가지고 25km로 제한하는 상태에서는 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도로로 들어왔을 때 도로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면허냐 면허가 있냐 없냐의 무면허 여부를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자전거 도로를 전동 스쿠터가 탈 수 있느냐 자전거 타라고 해놓은 건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여기 왜 들어오냐 그럼 도로로 갔더니 도로에선 네가 여기 왜 들어오냐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또 공원 가서 타려고 했더니 공원에 네가 왜 오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동 스쿠터 어디서 타라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디서 타라는 거냐는 정의가 안 되는데 그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최근에는 이제 현대자동차도 자기네 전동 스쿠터 사업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그러면 그 사업은 하기 인간은 해주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규정은 정확하게 없는 것 자체가 문제가 지금 계속 되고 있고 사건 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한남대교에서 한번 사고가 있었고 실제로 강남을 다니다 보면 분쟁이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자전거보다 이건 또 주차 문제도 상당합니다. 아, 예, 공유 전동 되니까. 스쿠터다 보니까 아무 때나 그냥 버려 던져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하거든요. 내 거 아니니까요. 이게 상당히 통행에 방해가 되고 위험하죠. 네, 그다음에 업장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의 스쿠터인 줄 알고 놔뒀는데 그 손님이 고기 먹고 주차해 놓고 2차 가는 것처럼 없어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건 자전거보다 조금 더 지금 복잡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좀 제도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전동 스쿠터 좀 위험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그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막 저 올림픽대로 같은데 막 들어가는 거죠. 진짜 용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일단 거기 들어간다는 것 자체 속도 제한 자체는 없는 거고 이미 네. 네. 막 가는 거 그냥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역주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쪽 그렇죠. 양쪽으로 이렇게 주행, 우측 통행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차기 때문에 당연히 우측 통행 차가 오른쪽으로 가면 걔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측 통행인데 일로 오는 거예요. 네 반대로 오죠. 반대로 역주행. 그 역주행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내가 왜 뭐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뭐 그런 거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제도는 제도, 인식은 인식, 또 단속은 네. 단속. 네. 단속은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성상 또 겨울에 또 좀 이제 겨울인데 눈 오고 그러면 이제 염화카슘 문제도 있고. 네, 네 사고 발생이 상당히 많을 수 있고요. 그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에 바퀴가 뭐 자녀분들이 타는 마이크로 킥보드 바퀴랑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맞죠. 나지 않거든요. 지름을 생각을 해보시면 네 접지력이나 그런 것들이 좋을 수는 없어요. 스노 없다고 타이어 봐야 돼 거의. 예. 예, 스노 타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또 겨울이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도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직 이제 겨울이 안 돼서 그런데 겨울 되면 또 이슈가 또 올라오겠죠. 네. 그때 한번 다시 뵙고 어제 전동 스쿠터 염화카슘에 자빠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인터뷰 다시 또 뵙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이 되기 전까지 직장에 잘 들어가서 사고 없이 네, 네. 했으면 좋겠고 네. 네, 오늘 3부작에 걸쳐서 자전거 사고 그다음에 사고 예방 또 장비 또 전동 스쿠터 법제도 또 예방 단속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도 책상에만 있다가 필드에 계신 저희 전문가분들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또 현장감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